바야흐로 반려견 인구 1천만 시대. 5명 중 1명은 애완견을 키우는 시대가 왔다. 사랑스러운 가족, 친구, 소중한 존재.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애완견은 가족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는데, 딸 바보, 아들 바보에 이어 펫 바보가 대세인 지금 그들만의 세계를 만나보자. 라이프 앤 조이, 당신도 펫 바보인가요? 서울 퇴계로 한복판에 위치한 한 건물. 정체를 알 수 없는 박스를 들고 무언가 분주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위질 솜씨를 보니 혹시 미용실? 제 머리도 좀 담궈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요. 저희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반려견만 손질하거든요. 여기 강아지를 좋아하다 못해 직업까지 도전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펫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애견 미용 또한 21세기 유망 직종으로 등극. 관련 교육시설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고객이 기르는 반려견들의 건강, 위생, 그 다음에 이쁘게 치장하고 이제 처치해주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입니다. 사람 한 명 키우는 것 못지않게 많은 정성을 필요로 하는 애견. 반려견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애견 미용사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누구든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기에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강생이 날로 늘고 있다.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21세기에 뭐 전망이 밝다고 그래서 배우게 됐거든요. 또한 학비 중 일부는 국비 지원까지 가능. 그야말로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실속 빵빵한 교육과정이다. 날도 가장 짧은 날로 하는 게 좋아요. 10번 날 말고. 캐리어들은 밀어주죠, 거의. 강아지를 내 아가처럼 생각하고 보살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누나 오늘 예쁘게 변신시켜줄게. 헤어만 변신하는 게 아니다. 온몸의 털을 고르게 손질하고 발톱부터 입, 귀 등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듬어줘야 완벽한 미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종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 손질을 하는 것이 바로 실습의 포인트. 애들이 다 생김새가 다르니까 자르는 방법도 틀리고. 상처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저분하게 왔다가 예쁘게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럼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친 강아지들의 비포 앤 애프터 살짝 감상해 볼까? 반짝반짝 전격 변신, 한결 화사해지고 말끔해진 것이 그야말로 아이돌 강아지가 따로 없다. 50대까지 다양하고요. 네.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창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주부님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미용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죠.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반려견족들이 삼삼오오 모였다는 서울 서초구의 한 강의실. 설마 강아지가 지금 요가하는 거예요? 도가하고 있어요. 강아지 요가, 도구 요가의 줄임말인데요. 주인과 강아지가 재밌게 함께 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유기견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도구 요가, 일명 도가. 강아지의 장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한 번에 싹 해결해줘. 펫 바보들 사이에선 핫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제가 좋아하는 저희 집 강아지랑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교감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좀 더 소중한 마음이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동탄 신도시. 평범해 보이는 한 주택가에 신세계 동물원이 등장했다고. 각종 파충류, 포유류, 조류부터 생소한 곤충들까지 총출동. 다양한 희귀동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도심 속 동물의 왕국이 나타났다. 도심 속에서 접하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체험학습도 하는 곳이에요. 귀한 애견들인 만큼 먹는 거에도 세심한 신경을 쓴다고? 채소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칼슘이라는 부분은 파충류한테는 좀 공급을 해주죠. 이어 꼬물꼬물 움직이는 괴상한 곤충 박스를 보여주는 동물원 사장. 이게 슈퍼미러입니다. 고단백질. 어느 효자 못지않은 동물들. 먹이고 어르고 달래주며 하루도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이곳의 필수 덕목이다. 아이고, 미니어처 피드라고 하는데 먹이만 주면은 엄청 쫓아다니죠.
강아지처럼 이름 부르면 잘 따라와요. 저렇게 잘 먹는데 사람들을 물거나 하진 않을까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접촉하는 그런 핸들링을 통해서 아주 좀 많이 순해져 있죠.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말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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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토끼야, 한다, 토끼야. 신기해. 신기해? 어떤 점이 신기해?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순식간에 체험 동물 학습 현장으로 변신한 이곳, 작은 동물원. 간지럽히고 그러죠? 간지러워. 온갖 희귀 동물이 가득하니 손님들 호기심 자극하는 건 시간 문제. 동물 분양은 물론이고 올바른 사육 정보 교육과 체험 학습까지 가능해 각종 단체 모임의 예약이 끊이질 않는다. 가져보다가 뽀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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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해. 이상해 어떤 점이야? 혀가 파랑해. 이때 바닥은 꿈틀꿈틀대는 거대한 킹스네이크가 등장하고 닿기만 해도 전율이 찌릿, 식은땀 줄줄 바짝 긴장한 손님들. 얼굴을 지워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주. 그야말로 오감 만족 신세계가 따로 없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다 가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하니까 애들한테 색다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동물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교감할 수 있으니 이곳 동물원은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다.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멋있어. 동물원으로 들어오세요.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 이곳에 또 다른 펫 바보족이 출동했다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반려견들.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온 겁니다. 캠핑은 오직 사람만 즐긴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여기에 국내 최초 1호 애견 캠퍼들이 있다. 반려동물들 목줄 안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네. 갑갑한 목줄 따매는 이제 그만. 우리는 목줄 없이 자유롭게 캠핑 다니는 애견 캠퍼 주인공들 되시겠다. 작은 품종은 펫병원에 맡긴다 해도 대형견은 맡아줄 곳이 마땅치 않아 아예 다 같이 함께 캠핑을 떠나게 됐다고. 이거는 그냥 지쳐져요. 네, 문멍이 지쳐요 지금. 기성! 사회성이 많이 길러지고 이제 뭐 어울리고 막 좋아하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얘네들 다니면 손은 많이 가긴 한데 친구가 돼요. 사람 없어도 충분히 친구 되고 애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좋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반려견 세상이다. 안 돼, 쿠키 조금 이따가 먹자. 저희 밥은 중요치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먼저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아지들 맛있는 밥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죽이 완성됐고. 신기한 걸 보시게 될 거라고요. 아, 어떤 거요? 이게 가능하구나. 밥시간이 되자 무언가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애견 캠퍼들. 정기적으로 캠핑을 다녀서인지 밥시간만 되면 급식소처럼 일렬로 쭉 졸지어 열심히 포식 중인 모습이 참 신기할 따름이다. 맛있어? 저 밥 먹을 테니 맛있게 좀 하세요. 나무 다 강아지 방캠프들 써서요. 진정한 캠핑족답게 계곡에서의 신선놀음 즐기는 애견 캠퍼들. 시원하게 점프는 기본, 박태환 못지않은 파워풀한 자유형 실력까지. 이보다 더 평화로운 여행은 없다. 구속이 아닌 자유로 움직이다 보니 목줄이 없어도 주인 옆을 가만히 지키는 애완견들. 캠핑장이 생기긴 많이 생기는데 다 강아지들을 다 이제 거부를 해요. 그 일반 캠퍼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세 내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은 한 텐트에 무려 6마리의 반려견이 쉬고 있는데. 이거 다 키우시는 거예요? 예. 예.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원래 두 마리를 키웠었는데요. 예. 새끼 때 개 소주집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도망쳐 나온 강아지를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유기견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저도 이제 조금 넓혀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유기견들이거든요. 다리를 다친 유기견까지 손수 보살핀 마음 따뜻한 은인들이 바로 여기 있다. 아니면 뛰기가 힘들어서 셋다로 뭐. 네, 저쪽으로 다가가고. 예. 예, 그러니까 저거 채워야 뛸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와 일로. 가자. 유기견들 좀 입양되기 좀 어려운 강아지들을 위주로 아무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유만 된다면 그냥 한두 마리 정도는 제 생각이지만 더 키워볼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반려견을 향한 마음이 누구보다 돈독한 사람들만 모였으니 회원들의 침묵이 단단해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그냥 애들도 자유롭게 뛰어놀고 저희도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드는 거죠. 행복한 애견 캠프 홀로! 사람과 동물은 하나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성을 기울이며 동물과 교감하는 사람들. 반려견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들이 아름답다.